최근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이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텅 빈 거리, 문 닫은 가게들, 스산한 풍경 속에 제주도민들의 불안도 커져갑니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긴 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없어요. 거리에. 이거 뭐 참 낭패네요, 낭패. 하지만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철통 선제 방역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까 두려움에 떨었던 제주도. 집중 관찰 대상 접촉자가 모두 격리 해제된 후 한숨 돌렸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날 시점으로 봤을 때 육지구에는 지금 28명 양성자가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제주도에는 확진자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확진자하고 접촉하셔서 격리가 되신 분도 현재 제주도에는 없어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2월 9일 날짜로 이제 춘절 끝나고 복귀, 직장으로 복귀한 이게 시약이 2월 9일인데 그러면 또 그분들의 이동 때문에 또 한 잠복기 한 14일 사이에 또 환자가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경로당. 평상시 같으면 어르신들로 가득하지만 요즘은 한산하기만 하고 그나마 나온 분들도 걱정이 큽니다. 항상 불안해. 그 정신을 내버리질 못해 그자 그것만. 아이고 어떤 거면 우리 불악이라도 영원 사람 오지 말아야 할 건데 영원 빙도 오지 말아야 할 건데 아이고 이거 걸리지 말아야 할 건데 그래 항상 그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더욱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읍면동 자생단체는 물론 방역업체가 총출동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에 한 6군데씩 오늘부터 한 일주일간 계속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도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다들 이제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택시 이용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4일 동안 계속 이제 택시에 대해서 이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도내 5,300여 대의 모든 택시 내부 소독과 청소가 추진됐는데요.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고 방역을 마친 운전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지급돼 도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안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왔어요. 성사포에서 일부러 왔는데 방역해야 하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안심이 될 것,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왔어요. 네.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서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곳입니다. 중국인 확진자가 왔던 곳 주로 뭐 호텔이나 면세점이나 카페, 약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뭐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제주난민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물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 이용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 속에 제주 혈액원에도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단체 헌혈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혈액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혈액원은 언제나 그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독 물품이나 그 일회용 물품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요. 철저한 방역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헌혈 과정의 감염 예방 조치들은 철저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민과 관이 나서 헌혈 동참을 위한 노력과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헌혈까지도 좀
다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나서면 다른 이제 도민들도 나서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경제가 좀 어렵고 이렇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이게 헌혈을 많이 참여를 해서 필요한 도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들 속에 따뜻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년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펼치는 청년 대표는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이제 마스크가 제주도에 이제 아예 공급이 안 내려온다고, 서울에서도 발주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그러면 기부를 해보자 해서, 뉴스 보고 지금 상황 보면 이제 경기 많이 안 좋다고 막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서로, 이거는 약간 물질적인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마음적으로 좀 더 사람들끼리 조금 더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지가는 편지와 함께 성인용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희 쪽에 그 마스크를 후원하시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도청 주차장 쪽으로 가봤더니 그 저희 쪽에 이제 그 마스크 만매를 저희 쪽으로 기부를 해주시면서 물건을 좀 전달을 받고 왔습니다. 이 독지가는 제주시에도 아동용 마스크 5천 개를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도움이었습니다. 저희로서도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금품 후원들은 상당히 많이 받았던 전례들도 있는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선물로 기부받아 본 적은 처음이라서 조금 이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국민들이 조금 이런 미담 사례를 통해서 조금 힘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기.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대처하는 꼭 필요한 자세겠죠. 마스크 쓰시라, 손 깨끗하게 하시라, 기침 예절 잘 지키시라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거든요.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만 잘 지켜주시더라도 이 또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 제주.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제주도는 물론 도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